Good morning, Bitcoin.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4일 금요일 인사드립니다. 블록미디어 신지은입니다. 자, 어느덧 새해가 출발한 데 이어서 1월의 첫 금요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장 붉은 빛으로 물들어 있는데요. 다만 색깔이 짙지는 않고요. 옅은 붉은색 속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간간이 붉은 빛도 눈에 띕니다만 시장 전반은 약한 약세에서 거래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코인 마켓캡을 통해서 순위 살펴보시죠. 제가 어제 이 부분을 짚어드린다는 것을 잊었는데 이더리움이 시장가치 2위로 다시 등극을 했습니다. 현재 가격 $149로 머물고 있는데요. 주간 그래프 상으로 보면 7거래일 최고치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여전히 $4,000를 계속 시험하고 있는 중인데 $3,843에 머무르면서 이어가고 있던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지 못하고 지금은 상승분을 반납한 채 2% 약세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리플 4%, 비트코인 캐시 3%대로 하락을 하고 있고요. 이오스 6위 5위죠. 6% 넘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주간 그래프상으로는 오늘 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만 최저치까지 내려간 것은 아니고요. 다만 아쉬운 점은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다가 다시 한번 상승분을 반납하고 있는 그런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인데 10위인 트론을 제외하고는 상위 10위 내에 코인들 모두 하락세로 거래가 되고 있는 아침입니다. 11위부터 20위까지 봐도 사정은 비슷한데요. 오늘장 대부분 하락을 하고 있는 가운데 좀 밑으로 내려가며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도 간간이 눈에 띕니다. 하지만 급등하고 있는 코인들은 별로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네요. 자, 시장가치 1,306억 달러 선에서 머물고 있고요. 비트코인 점유율은 51.4% 유지되고 있습니다. 거래소의 거래량과 순위 살펴보시죠. 현재 조정된 거래량 기준으로는 바이낸스가 다시 1위로 올라왔고요. 2위와 3위인 OKEX와 후오비는 거래량이 24시간 기준으로 20% 줄었습니다. 가격의 흐름과 비슷하게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업비트는 순위를 조금 높였네요. 11위 거래소로 거래가 되면서 24시간 거래량은 9.42% 줄어들었습니다. 국내 시세로 넘어가 보시죠. 비트코인 0.96% 내리고 있고요. 이더리움이나 리플 각각 하락세로 거래가 됩니다. 트론이 2.25%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웨이브와 비체인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밖에 좀 대부분 하락하는 가운데 상승하고 있는 코인들 간간이 눈에 띕니다. 체인링크 15% 급등 중입니다. 업비트에서는 비트코인 하락률이 조금 더 크네요. 1%대로 하락하면서 현재 가격은 429만원 유지하고 있고요. 거래대금이 가장 많은 이더리움 2% 내렸고요. 비트코인 캐시 4%, 리플 3% 내리는 중입니다. 트론은 업비트에서도 강세고요. 센티넬 프로토콜이 29% 급등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2019년 새해가 시작되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하루빨리 암호화폐 시장이 좀 바닥을 확인하고 반등했으면 좋겠다 기대하고 있지만 아직 시간이 좀 더 필요할 수 있다라는 CCN의 기사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난해 11월 암호화폐 분석가이자 우블닷컴 운영자인 윌리 우가 비트코인이 올해 2분기쯤 바닥을 치고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바가 있었는데요. 지난 4번에 걸친 비트코인 조정 과정에서 평균 15개월이 걸렸다. 그렇기 때문에 2분기까지 가격이 회복이 된다면 이전 사례와 비슷한 상황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크립토 도그로 알려진 투자자도 비트코인 가격이 올해 내내 안정성과 높은 변동성을 보여주면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지루한 사내가 될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대부분 전문가들이 비트코인 가격이 바닥에 가까웠다라는 데는 동의를 하고 있는데 일부 전문가들은 $3,210가 가장 낮은 지점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지만요. 하지만 또 어떤 투자자들은 바닥에 도달했다는 지표가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가격의 바닥을 자신하지 못하는 이유는 변동성 때문이다 라고 CCN은 마무리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런가 하면 다우지수가 600포인트 넘게 떨어진 채로 마감이 됐습니다. 애플의 실적이 나왔죠. 2013년 이래 최악의 하루를 애플이 보내면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요. S&P 500과 다우지수 모두 2000년 이후 가장 약세로 시작하는 한 해를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다우지수 2.8%, S&P 500 지수 2.5% 내렸고요. 나스닥 지수는 3%대로 내렸습니다. 애플의 영향이 가장 컸던 게 나스닥인 것 같은데 일단은 이 이후에 대한 애플에 대한 기사는 잠시 뒤에 또 살펴보겠지만 일단은 애플이 그 분기 실적 예측을 낮춰 잡았습니다. 이게 거의 1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인데 중국의 무역적 전쟁 때문이다라는 그런 분석이 벌써 블룸버그를 통해 나오고 있는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과의 무역 전쟁 단기적으로 이득이 있겠지만 소비자와 투자자들에게는 단기간의 고통을 정당화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해왔는데 그 부수적인 피해가 미국에서 가장 인정받는 브랜드 중 하나를 포함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역전쟁은 더 이상 방어하기 힘들다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는데 애플은 현지시간 수요일이죠. 중국에서의 수요 감소와 아이폰 모델 업그레이드 감소로 인해서 1분기 매출 전망을 하향 조정을 했고요. 투자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는 신흥시장 특히 중국에서의 성장이 그렇게 급격히 둔화될 줄 몰랐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자, 다우지수가 하락 압박을 받는 것을 두고 경제가 경기 침체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우지수와 기타 주요 주식시장 지수는 2019년 시작하자마자 지금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작년 12월도 2008년 이후 최악의 12월 수익률을 기록했던 상태입니다. 캐나다 자산운용회사 글로스킨 셰프의 최고 경제학자들에 따르면 이러한 손실은 시작에 불과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글로스킨의 수석 경제학자이자 전략가인 데이비드 로젠버그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주식시장 동향이 경제가 전면적인 경기 침체에 초입해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최근 3개월간 미국 주식시장의 흐름이 좋지만은 않은 상황인데요. 자, 그런가 하면 데일리 FX의 자료에 따르면 5명의 비트코인 투자자 중 거의 4명이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트코인에 오래 남아있는 투자자 그리고 동시에 부적한 투자자의 비율은 작년 11월 이후 최고 수준이라는 분석인데요.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아직 제대로 된 강세에 진입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 뉴스BTC는 덧붙였습니다. 경제 전문지 포렉스의 연구 분석가인 펜수는 이런 결과를 언급했는데요. 비트코인 소매 투자자들의 데이터에 따르면 77.5%의 투자자들이 순매수를 하고 있고 매수와 매도의 비율이 3.44:1이다. 어제보다 0.4% 감소했고 지난주보다는 6.2% 증가를 했다. 반면 순매도하는 사람들은 어제보다 2.7% 감소했고 지난주보다 6.4% 감소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마켓워치는 최근 순매수의 유지는 알트코인들의 가격 급상승에 따른 단기 투심 회복이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데 그도 그럴 것이 이더리움 같은 경우 또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가 12월 중순 이후 50% 이상 반등을 한 상태인데 과거에는 알트코인들이 시장을 뒤따르는 게 아니라 시장의 분위기를 이끌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튜브 기술 분석가인 톤 베이는 좀 다른 의견을 내고 있는데 비트코인 시장이 알트코인들과 함께 움직이는 상관관계를 멈추기 전까지는 약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 오히려 알트코인들이 비트코인 가격을 끌어내리고 있다는 상반되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시선을 유지를 했네요. 자, 미국 뉴욕주 의회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암호화폐 태스크포스를 창설한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뉴욕주 의회 인터넷 및 신기술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클라이드 버넬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서 뉴욕주가 암호화폐 규제와 이용에 관한 연구를 위해서 미국 최초의 암호화폐 태스크포스를 창설한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를 위해서 지난해 12월 21일에는 디지털 통화연구법에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주 의회 은행위원회는 지난해 6월부터 디지털 통화 태스크포스 창설을 위한 법 제정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오버스톡 관련된 소식이 있는데요. 온라인 소매업체 오버스톡이 미국의 주요 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오하이오주 비즈니스 세금 일부를 비트코인으로 납부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보도 자료를 통해 이렇게 밝힌 건데 새로운 암호화폐 납세자 플랫폼 ohiocrypto.com을 이용해서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오하이오는 미국 50개 주 가운데 처음으로 암호화폐를 통해 사업소득세 납부를 허용한 상태입니다. 오버스톡의 최고 경영자는 자, 암호화폐 같은 새로 부상하는 기술을 정부가 사려깊게 수용하는 것이 글로벌 경제에서 미국의 선두를 상실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해왔다 라고 밝혔는데 오하이오주는 지난해 11월 비트코인을 통한 납세 허용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옵션 거래소 2월 비트코인 선물 1.51% 내린 3,750선에 마감을 했고요. CME 거래소는 1.83% 내린 3,745달러 선에 2월 비트코인 선물 거래 마쳤습니다. 자, 오늘은 좀 붉은 빛으로 시작하는 암호화폐 시장. 하지만 네, 약세가 2%에서 3% 정도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도 수고하셨고요. 내일과 모레 주말에도 계속 저희 굿모닝 비트코인과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